자, 리딩 버디 2, 유닛 3, 리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만화가 보이는데요. 예전에 유행했었던 슈렉이라는 만화네요. 맞습니까? 자, 뭐, 이렇게 대화하고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대화하는데요. 중간에 얘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아, 뭐 내용을 보니까 대화는 아니에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자, 슈렉이 고양이 보고 You aren't strong. 넌저힘 세지 않다. I'm not big or tall. 나는 키가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진저브레드맨이 생강빵이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이 live는 살다죠. 는 살다. want는 원하다고요. 하다시죠. 하다, 원하다니까. 그 다음에 캐슬은 성이란 뜻이에요. 성. 뭐그뭐 으리으리한 성 있잖아요. 그저 왕들이 사는 곳. 오케이. 그 다음에 미트가 보이는데 미트는 고기란 뜻이에요. 고기. 오케이. 그래서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들은 뭐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무엇을 원하지 않느냐? To live in a castle. 성에서 사는 것을. 여기 살다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사는 것이란 뜻으로 바뀌어요. 살다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사는 것. 하다시 앞에 to는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게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they don't want 원하지 않는데 그들은 원하지 않는데 to live in a castle 성에서 사는 걸 원치 않아. 그 다음에 it doesn't eat 또 그것은 먹지 않는다 이러고 있네요. it doesn't eat meat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당나귀 보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당나귀 보고 얘기하네요. 당나귀는 the donkey는 doesn't eat meat 고기 먹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 여기에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고, 뭐 요거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doesn't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doesn't it 붙여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전부 다 not이 들어있는 문장이 not.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문에 대한 얘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학습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you are strong이었으면 너는 강하다 이 말인데요. 강하지 않다 하려니까 you aren't strong. 비동사 있는 문장이죠. 비동사 있는 문장.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 있을 때는 am이나 is나 are 뒤에 am이나 is나 are 뒤에 not을 이렇게 붙여 쓰고요. 그다음에 I am not은 뭐 I'm not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re not은 이와 같이 aren't로 줄여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번에 요두 문장은 공통점이 저 얘들 왼쪽에 슈렉하고 고양이는 다 무슨 동사 비동사 문장이었죠. 비동사 있는 문장의 부정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대화는 전부 다 무슨 씨 있는 문장 하다시 있는 문장에 뭘 집어넣는다? 낫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한다였으면 they want인데 그들이 원한다라는 얘기는 they want죠. 그들이 원한다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낫을 집어넣으면 그냥 낫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하다시 속에 두가 낫과 합쳐져서 don't 뒤에 하다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만약에 얘가 호랑이였어. 얘가 호랑이였으면 그것은 고기 먹는다 이랬겠죠. 그래서 그것이 먹습니다. It eats meat 하면 그것은 고기 먹는다라는 뜻인데 먹지 않는다 하려니까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게 되고 부정문 만들려니까 not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이 속에 숨어있던 does와 not이 합쳐져서 doesn't 뒤에 하다시가 원래 모습으로 들어오죠. s 붙이지 않은 형태로. 오케이.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니 체크 부분 채점하면서 필요한 거 필기하시면 되죠. 자, he is big and tall. 그는 저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다 했는데 he isn't big or tall.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장 속에 여기에 왼쪽에 보이는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어서 오른쪽에다 쓰라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he is famous. 그는 유명하다 하고 싶은데 그는 유명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he is not famous 하면 되는데 뭐 is not 보다는 여러분들 isn't로 익혀놓으면 훨씬 더 빨리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고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가르칠 때 축약형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게 더 문장을 외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People know my story. 누가 다? 그들이 안다. 나의 이야기를. 자,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고 뭐다 하다시 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다는 people know, 내 사람들이 모른다는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not과 합쳐서 they don't, people don't know my name, my story 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안다. People know my story. 사람들이 모른다. 나의 이야기를. People don't know my story. 그다음 it 누가다 그것이 먹는다 meat 고기를.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문장이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다음에 안에 이번엔 does가 들어있는 경우죠. 하다시 does니까 그것은 먹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it doesn't eat 하면 되겠죠.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었는데 not과 합쳐져서 doesn't 되고 뒤에는 다시 하다시의 원래 모습 동사 원형이 옵니다. 난넌 튼튼하구나. You are strong 했는데 넌 튼튼하지 않다. You aren't strong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들이 원한다. 누가다부터 찾죠. 항상 끊어읽기 할때 누가 그들이 뭐한다? 원한다. 무엇을 to live in a castle? 성에서 성 안에서 사는 것을 성 안에 살고 싶어 한대요. 근데 원하지 않는다 하려니까 원하다 하다시 속에 있던 they don't want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원치 않는데 to live in a castle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리뷰 테스트 파트 채점하고 필요한 부분 필기하세요. 자 얘가 뭐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고 아래 위로 뭐하고 있어 끄덕 끄덕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 알아 이러고 있네요. I know 하고 있네요. 나 알아.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사람 신체 이 부분을 보고는 face 얼굴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 이거 슈퍼맨이다. 슈퍼맨은 뭐의 한 종류입니까? 히어로 영웅의 한 영웅 중 하나죠. 슈퍼 히어로의 한 명이고요. 여기에 흉터 생겼어. 스카가 생겼네요. On his feet 발 위에. 오케이. 계속해서 그림 좀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데요. 그림 좀 보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Look at the picture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못생겨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look 뒤에 어떤 신어서 he looks 어떤 못생긴 he looks ugly.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안다 누구를 her 그녀를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면 그녀는 어떤 사람? She is famous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read and write.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문장을 아래 문장으로 만들어라 했는데요. 위에 문장은 누가다 people이 know 한다 사람들이 안다 my face and name 나의 얼굴과 이름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두가 들어있는 문장에 not을 집어넣으면 they don't know, the people don't know. 오케이, 그럼 난 네가 마음에 들어. I like you. 누가 나? I가 like 한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비동사 아니고 세 번째 양념시 will, can, should 이런 거 아니고 양념시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다시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두조의 경우에는 이 속에 두가 들어있으니까 like의 모습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사용된 겁니다. 이 속에 두가 들어가 있다. 오케이. 난 네가 마음에 드는데 난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속에 not을 집어넣으면 I don't like you 하면 되겠죠. 난 마음에 안 들어. I don't like you.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필기하고 채점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